Times. 기적 같은 무게입니다. 깊은 오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입니다. 57이 3.57kg. 야, 이건 지금 최근에 썼던 것들 무게 살펴보면 4.02, 4.07, 3.67이 한번 있었군요. 어허. 그리고 작년 11월에 했던 건 4.52도 있었어요. 그 뭐야? 4.52에 3.57, 이건 진짜 기적 아닌가요? 어, 1kg가 가벼워요. 네. 와, 새털 같습니다. 기타 무게 1kg가 가볍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진짜. 거의 30% 정도가 빠진다는 건데.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682만원. 야.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57이 1,226만원입니다. 당연히 뭐 머필 헤비였지만, 울트라 헤비였지만, 네, 반값이네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계속 머피랩 두 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머피랩이 아니었던 더블골드 VOS 똑같은 네. 게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가격이 같습니다. 682만원. 이걸로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선생님은 지지탑, 네. 은총씨는 왜 깁슨 있는데 또 사고 싶냐. 저는 진짜 기름인데, 네. 좀 기름이 그래도 좀 덜 느껴진다, 이거는. 네. 그래서 참기름, 덜기름. 덜기름, 덜기름. 참기름, 덜기름 이렇게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썼던 머피랩 보면은, 79.33, 79.67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다 까인 거 보면은 지금 이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363, 637로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1018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조졌기 때문에 네, 79.33. 머피랩이라는 단어에는 해상도도 포함이 된다. 팬더 57 빈티지와 맞짱뜰 머피랩 57. 저는 관록과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제 머피랩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은 가성비는 12, 13, 12로 잘 나왔는데 네. 사운드가 3, 35, 34로 약간 네, 울트라 헤비보다는 조금 덜 나왔었고요. 이때 79.67. 선생님은 앙버터, 은총 씨는 연어구이, 아. 산뜻한 생선기름, 저는 오메가 3 이렇게 오메가3. 드렸습니다. 최근에 등장했었던 머피랩은 둘 다 가성비 때문에 80을 넘지 못했고요. 82.33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 오늘과 같은 더블 골드 VOS 모델이었습니다. 시리얼 넘버 359 모델. 오늘은 시리얼 넘버 74126 126 예. 모델입니다. 682만원 아주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커스텀샵 중에는 이제 이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좋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57kg고요. 두께는 49에 52 정도 나옵니다. 12프렛 뒤뜰레는 81mm. 투피스 플레이 메이플 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의 청키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에 42.85mm 너비, 스트링은 010 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 돌프레,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더블 골드 VOS 모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트윈리볼 보고요. 네. 야, 이 뜨끈한 야, 공갈빵 소리 이거. 깁슨 아 사면 안 되는데 이거 마샬이고요.
너무 좋은데? 굿. 굿, 굿. 이 맛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야, 듀얼리스트. 레드락에서 아주 앙칼맞은 소리가 나네요. 좋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어. 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아 좋네. 기타가 이래야지 뭐 브루스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야 이거 진짜 아 새신랑한테 쳐보게 하고 싶다. 한 번만 착 쳐보시죠. 네. 아 그냥 클린에다 놓고 한번 마샬 게인에다 놓고 한번 쳐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픈 코드가 진짜 대박이다. 아 오픈 코드 대박입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기타도 가볍고. 아이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반주에다 붙여서. 네 반주에다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이래야지 기타가 이거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골드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골드바 그냥 금괴다. 네. 아.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좋습니다. 저는 싸고 좋은 커스텀샵 싸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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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영어 갖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4고요. 오오. 이게 편의성 올라간 게 무게 가볍고 네 이런 게 좀 적용이 됐죠.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3. 오, 83.5 거의 뭐 커스텀샵 중에서도 진짜 높은 점수네요. 요새는 뭐 가성비 때문에라도 80 넘기기가 쉽지 않은 와중에 83점 아주 그냥 시원하게도 넘겼습니다. 네 좋아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뽑기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이것도 가벼워서 그런지 잘 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게요. 아니 깁슨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 가격 그러니까 커스텀샵을 원하시는 분들도 꼭 머피랩이 아니라도 이렇게 좋은 리슈 그런 커스텀샵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 맞습니다. 이 정도도 너무 행복하게 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좋아요. 83.5 커스텀샵 중에 거의 뭐 가장 높은 점수 받은 57 레스폴 골드탑 리슈 같이 보셨고요. 57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골드탑 봤으니까 이제 블랙뷰티 봐야죠. 네. 블랙도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에보니 모델 57 레스폴 커스텀샵 리슈 940만원 가격은 좀 비쌉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57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Everyday Gear Times.